청와대가 사실상 내년 초에 특별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비교적 작은 죄를 진 서민들이 주요 대상이고 정치인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남승모 기자입니다. 청와대는 특별 사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실시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사면을 실시할 경우 민생사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. 다만 시국사범에 대해선 법무부 검토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정치인과 시국사범은 좀 다르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그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사면은 준비된 바 없지만 한다면 연말 연초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사면은 서민 중심, 민생 중심으로의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면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어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함께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특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. 인권위 특별 보고는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.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SBS 남승모입니다.